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년 만에 36조 원이 증발하며 3분의 1가량으로 줄었습니다. 금융위원회가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대비 시가총액, 거래규모,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시가총액은 2021년 말 55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19조 4천억 원으로 65% 급감했습니다.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같은 기간 11조 3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. 가상자산 사업자의 총 영업이익도 2021년 하반기 1조 6,400억 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1,274억 원으로 9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리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과 루나 사태, FTX 파산 등 사건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